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유난히 잦은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겹다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요즘까지도 비가 자주 내립니다. 봄이 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이달 상순에도 거의 하루 건너 하루 꼴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어제까지 11일 동안 비가 내린 날은 4.8일, 그리고 강수량도 57mm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과 비교하면 10mm 이상 많습니다. 4월 한 달 강수일 수는 평년 기준 9.5일이고 강수량은 133.2mm인데요. 아직 4월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이번 주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아마 이번 달에도 평년 강수일 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15일과 16일, 20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예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마지막 주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30%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주말 날씨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포근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화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후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음 주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6도로 평년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